그래서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도 해보고 책도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비타민 C에 대한 것도 있었고 뭐 온열 요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 요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온열 요법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온열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암 치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썼던 법.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온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열을 올려요.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네. 2도 사이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체온 범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예전에는 다 이게 감염이에요. 감염.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몸에서 저항할 때, 이때 네. 이제 부수적으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열이 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가 나한테 침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바로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입을 하면 우리가 면역세포를 막 많이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네.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감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주게 되면 네. 우리 몸에서 느끼기는 바로 외부에서 침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면역이 높아지면 바로 이 높아진 면역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온열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보니까 아주 고생을 하고 뭐 혼수에 빠질 정도로 뭐 고열이 나는 질환을 앓고 나서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더라.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균을 직접 몸 안에 넣어줘가지고 열을 나게 해서 하는 치료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쵸. 우리 막 40도 넘어가는 고열을 견디지를 못하면 사망해버리는 환자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 쓰지를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부에다가 열을 넣어줘서 보통 우리가 열을 넣어주는 게 한 42도에서 43도 정도의 열을 이제 국부 온열 치료를 하는 경우에 네. 암이 있는 자리에다 하는 경우에 그 정도의 열을 넣어줘요. 그리 되면 정상 세포는 혈액 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열이 들어오면 빨리 빼버려요. 열을. 그래서 혈액 순환 시켜가지고 땀으로 빼버려요. 그런데 네. 암 세포는 이 열을 피하지 못해. 혈관이 별로 없어요. 암은 빨리 크다 보니까 혈관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열을 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열을 받아가지고 괴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열치료, 일반적으로 이제 온열치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그 외에 이런 부분도 좋아요. 우리가 환자분들 찜질방 잘 가죠. 네. 사우나 잘 가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온돌이잖아요. 열이 많은. 이런 부분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고주파를 가지고, 그 고주파가 왜 그러냐면 고주파가 깊게 들어가요. 네. 심부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열들은 적외선이니 원적외선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저 심부에 있는 암에 영향을 못 주는데,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간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저는 요즘에는 온열 치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전신 온열이에요. 전신 온열은 우리가 그 면역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을 높여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전신 면역도 되려면 피부 안에 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열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전신 온열 중에서 이제 근적외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온열 치료라는 것은 상당히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하는 치료에 있어서도 보조로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혈관을 심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는데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늘려주어서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열 치료는 암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암 환자들은 가능한 몸을 차게 하는 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저체온이에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성질 자체가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우리 사람은 두 개의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큰 발전소. 발전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화력 발전소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질에서 질 자체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엔진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엄청 많아요. 그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조금만 밖에 안 하는데 그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게 36몰을 만드는데 세포질에서 만드는 게 2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단위. 그러니까는 1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게 에너지 생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그래서 저체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 체온을 주기적으로 재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저체온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저체온이 되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 그래서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면역세포도 몸 안에 체온이 올라가야.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음료수 같은 걸 먹더라도 찬 음료수보다는 따뜻한 음료수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가고 환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또 너무 덥잖아요. 우리 너무 더우면 또 면역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로.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계절별로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따뜻한 곳으로 가죠. 따뜻한 곳으로.